이미 가입된 보험이 있는데 보험사 권유로 유사한 보장 내역의 새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있으실 겁니다. 이때 보험사는 두 보험 간 차이점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비교해서 알려줘야 하는데요. 보험사 두 곳이 이 절차를 누락하는 이른바 부당 보험 갈아태우기를 했다가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우선 적발된 곳이 어디입니까? 네, 라이나 생명과 AIA 생명입니다. 라이나 생명은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가입자에게 기존 보험과 새로운 보험 계약의 보험료, 보험 가입 금액, 또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입자 200여 명이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했고 기존 보험 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됐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과징금 3,4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AIA 생명도 같은 이유로 적발돼서 과징금 4,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네, 결국 M1 가입자들만 멀쩡한 보험을 해지하게 된 겁니까? 네, 일부 보험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보정 내역 강화를 원할 때 담보 추가 등을 통해서 기존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아예 유사한 상품을 새로 가입하게 되면서 신계약비나 일부 담보 등 보험료를 중복 부담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보험업법은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에 6개월 이내 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신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안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이른바 승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신계약과 기존 계약 간의 비교 안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사들의 부문검사 결과 순차 발표에 따라서 같은 이유로 적발된 다른 보험사 두 곳도 추가로 드러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